이 스마트폰 하나면 못하는 것이 없는 시대. 심지어 한 사람의 인격과 존엄을 무너뜨리는 것까지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오늘 PD수첩이 준비한 것은 클릭 한 번으로 끔찍한 고통을 만들어내는 불법 합성 범죄 이야기입니다. 저는 마법의 사진 보십니다. 사진 속 여자를 시도해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바로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보내 시작해 봅시다. 업로드 완료. 앗! 사진 속 여자의 옷이 사라졌어요. 더욱 정교하고 다채로운 합성 효과를 원하신다고요? 그럼 지금 친구를 초대해 하트를 받아보세요. 하트가 생겼어요. 그럼 지금 새로운 사진을 추가하시겠습니까? 클릭 한 번으로 완성되는 불법 합성물. 그 표적이 된 10대 청소년들. DM으로 이 사진에 어째 합성해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걸 다 찍어가지고 그 얼굴 앨범 사진에도 합성하고 최근에 딱 터졌는데 제 친구 중학교 때부터 제가 협박당했었다고. 그리고 이들을 능욕한 가해자 또한 10대입니다. 경찰에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자 80% 가까이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에서 살인을 저질러서, 방화를 저질러서, 물리 저질러서 사이버에서 그렇게 한 거 가지고 좀 호들갑 떨지 말라니까? 그거 심각한 거 아니야. 현실에서 너네한테 물리적으로 타격을 줬냐? 어이없네. 뭐 정말 직접 촬영됐느냐, 합성됐느냐, 그 구분이 사실은 불필요해요. 경계도 없고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그 피해는 상당히 사실은 너무나 거의 일상생활 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겪거든요. 더 쉽고 빠르게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금 당신의 아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영상입니다. 한국의 가요를 부르는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 딥페이크로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격렬한 춤을 추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영상 또한 실제로는 다른 여성을 이용해 만들었죠.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음성을 인공지능이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그런데 이 첨단 기술로 인해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범죄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In South Korea, a large number of online chat rooms have been found to be sharing sexually explicit deepfake images of women. 미국의 한 보안 업체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 연예인. 가장 많은 표적이 된 상위 10명 가운데 8명 또한 한국 가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표적이 연예인이 아닌 사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한 대학에서 집단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서울대에서였습니다. 우리 동기들 3명의 그런 합성 사진 같은 것들이 막 와가지고 남성의 성기랑 그 제 사진을 그렇게 이제 오버랩 해가지고 한 그런 사진과 전국 수십 개 대학의 단체 대화방에서
이러한 불법 영상물을 공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가짜라고 믿고 싶은 이 범죄는 평범한 10대 여학생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올해 16살 고등학생이 된 서연이. 한창 예민할 사춘기 나이지만 아빠와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내는 살가운 딸이라는데요. 그런 딸아이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나타난 건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방에서 잠깐 보자고 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휴대폰으로. 봤더니 우리 집 사진인 거예요. 근데 사진 속에는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인물 우리 애가 맞아요. 근데 갑자기 나 뜨거운 몸매 사진이 있는 거예요. 딸이 조심스럽게 건넨 휴대폰 안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익숙한 집안 거실을 배경으로 딸이 나체 상태로 서 있었던 겁니다. 왜 멍했다는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멍한 거죠.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그런 느낌. 그냥 망치로 땅 하고 한 대 맞았다는 느낌. 우리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구나. 아빠 나 이거 너무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인데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딸이 SNS에 올렸던 평범한 일상 사진들은 누군가에 의해 감쪽 같은 음란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얼굴하고 합성이 되어 있는 사진이었어요. 한두 장이 아니었거든요. 문구 같은 게 쓰여 있었나요? 그렇죠. 그 텔레그램 대화창에 사진이 올라가면 채팅한 내용들도 이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딸. 이런 말들은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아니지만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좀 너무 저급한 그런 단어들이 좀 많았던 거예요. 충격도 충격이지만 너무 분노했죠. 이런 일이 우리 애한테 일어날 줄이야 알았겠느냐. 그런데 서연이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작년 10월 초였어요.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받아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도 없이 여기 텔레그램 방에 그쪽 사진이 올라갔다. 한 텔레그램 채팅방 참여자를 통해 전달받은 합성 사진들. 그런데 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눈을 위로 치켜뜬 것처럼 만든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왜 이렇게 해놨을까? 눈을 왜 이렇게 해놨을까라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담당 우리 관할 경찰서에 있는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는 성관계 했을 때의 그 여자의 눈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쾌감에 이제 올라가.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소름 끼쳤어요. 어떤 사람이 했건 어떤 놈이 했건 간에 그걸 생각하고 사진을 이렇게 만들었단 자체는 정신상태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 사진을 또 자기 텔레그램 프사로도 해놨더라고요. 한 번씩. 그거 보고 좀 많이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냥 사진을 쓰는 용도가 그냥 자기 성욕구를 채우려고 그런 용도로 쓰는 것 같아서 그냥 좀 기분이 그건 되게 많이 안 좋았어요. 이 같은 불법 합성 사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PD수첩은 텔레그램에서 작동하는 합성 프로그램을 여럿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인공지능과 연동된 딥페이크 봇입니다. 연령 제한이 있긴 한데 사실 뭐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마법 사진 봇입니다. 사진 속 여자를 시도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바로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보내 시작해봅시다. AI 이미지를 전송을 하면 6초 기다리라고 하네요. 6초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 3초 만에 떴습니다. 일단 너무 쉬워. 쉽고 좀 리얼해요.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짜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가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에 비키니, 란제리 등 다양한 합성 메뉴까지.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 약 600원 정도면 합성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옷을 벗겨주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합성을 해주네요. 유저가 417,994명이에요. 11만 9천 명 이상이 이거는 지금 1만 925명이. 범인은 서연이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소장했을 뿐 아니라 텔레그램방에 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누가 그랬다고 추정이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는 아예 몰랐기 때문에 그냥 왜 그랬지? 이 생각밖에 안 들고 아, 누구지 싶은 그런 감정이 가장 컸어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경찰에서? 너무 어떻게 되고 있다 문자를 한 번씩 받았는데 그 텀이 너무 기니까 아 그냥 못 잡겠구나 못 잡는구나 그냥 싶어가지고 마음을 딱 닫으려고 했는데 그때 딱 연락이 와가지고 잡았던 연락이 와서 검찰로 송치했다는 문자가 왔었어요. 그러면 왜 경찰서에서 잡혔으니까 검찰로 송치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경찰서로 전화를 합니다. 검거를 어떻게 하게 됐냐고 물으니 그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럼 누구냐고 물으니 그것도 얘기를 안 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뜻밖의 범인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사건이 일어난 지 반년 후. 한 장의 문서가 집으로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사과문이 와가지고 읽어봤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남자애가 범인인 거예요. 가해자랑은 좀 친한 사이였어요? 같은 반이었을 때도 대화 한두 번 하고 말았었어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어요? 되게 조용하고 평소에 약간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은 행동들 많이 했으면 아 이래서 이런 행동을 했겠구나 싶은데 전혀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냥 깜짝 놀라고 왜 그런지도 이유도 아예 모르겠어요. 게다가 피해자는 서연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저희가 뭐 진짜 포렌식도 하고 이 아이의 뭐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 건 12명이고요. 네. 선생님 한 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래 여학생들과 학원 선생님까지 무려 12명의 합성 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인은 15살 남학생. 검찰에 송치된 해당 학생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MBC PD 수첩에 성승민 PD라고 하는데요. 작년 10월경에 텔레그램에 합성 사진 올린 거 맞나요? 혹시 이게 그 잘못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한 행동인가요? 그때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텔레그램 방을 처음에 어떻게 알고 시작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하다가 네. 텔레그램 주소가 있어가지고 눌러왔는데 약간 그런 방이어가지고 그 친구들 사진이나 선생님 사진은 어디서 구했어요? SNS나 그런 거에서요. 방송이 나오면은 합성하는 게 좀 나쁘고 피해자들한테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약간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말해주세요. 아, 시작도 안 해야 된다고. 아, 시작도 안 해야 된다고? 네. 학생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지난 8월부터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딥페이크 성범죄. 학생들 사이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스타 같은 걸로 친구들끼리 뭐 이런 뉴스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딥페이크 지도라고 해서 제 홈페이지에서 딥페이크 발생할 걸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에서 딥페이크가 일어난 건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좀 애들 대부분 친구들이 다 비공개로 다 계정을 돌리고 이제 사실 다 SNS 활용함에 있어서 평소에 제한 없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는데 이런 거를 이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한당한다는 게 약간 좀 직접적인 피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10대들이 가담한 딥페이크 공유방의 존재를 국내외 언론사에 제보하며 공론화에 나선 한 고등학생. 처음에 뭐라고 검색을 해서 발견한 거예요? 적지방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제가 가장 처음에 접속했던 화면은 이거고요. 이 링크를 통해서 아무런 인증 절차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길래 들어갔더니 겹지방, 겹치는 지인 능욕방. 이 말의 줄임말입니다. 마리양이 모은 자료를 보면 겹지방에선 먼저 능욕하려는 대상의 학교, 나이, 이름 등 신상을 이야기하며 이들을 아는 지인을 찾고 딥페이크로 만든 나체 합성 사진과 함께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대화를 스스럼 없이 주고받습니다. 불법 합성물을 서로 교환하거나 심지어 오프라인에서의 성범죄를 도모한 기록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사진 있을까, 제 동생 사진 있을까, 친구들 사진 있을까라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들어가서 있는지 없는지 막 명단 정리하면서 확인 하나하나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주고받은 메시지에 저 옆에 후배도 있었고 아는 선배도 있었고 아는 언니도 있었고 제 친구의 친구도 있었고 그랬던 거예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 대전 겹지방. 이름이 언급된 피해자는 수백 명에 달합니다. 되게 심각하게 느꼈던 거는 중학교, 초등학교 단체 사진을 올려서 능욕해달라고 올렸던 것도 봤어요. 저보다도 훨씬 어린 아이들이 그냥 꽃받침 하고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단체 사진, 학교 단체 사진. 근데 그냥 그걸 올려놓고 누구누구 능욕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보고 진짜 숨이 덜덜 떨렸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비인간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대전 겹지방의 피해자 중 한 학생이 PD수첩에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졸업식, 크리스마스. 행복했던 추억을 짓밟힌 고등학생 혜린이. 합성된 나체 사진도 겹지방에 유포됐습니다. 되게 언제쯤 나오게 한 달 전, 8월 25일. 친구한테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이 와서 너 딥페이크 당했어? 라고 하고 그리고 그 방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물어봐서 그 방에 들어가서 내용을 봤어요. 혜린이와 같은 학교의 여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능욕했던 겹지방의 운영자. 범인은 아마도 이들을 다 알고 있는 누군가일 겁니다. 어쨌든 그 일을 겪고 나서 요새 일상은 어때요? 일단 좀 약간 다른 사람들한테 의심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증 약도 지금 복용하고 있고. 어머니는 딸을 위해 하루빨리 범인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딸이 증거를 워낙 잘 모아와서 경찰에서도 이거 뭐 네가 한 거냐라고 했을 정도로 너무 잘 모아가서 아 이거는 금방 끝나겠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너무 진전이 없어서 제가 경찰서에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아직도 수사 중이고 수사 중이라 말을 해줄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사실 지금 현재는 답답하죠. 이대로 코앞에 있는 범인을 놓치는 건 아닐까 걱정의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되든 빨리 잡아야죠. 자꾸 퍼져나갈 거니까. 채팅방 참가자가 천여 명에 달했던 대전 겹지방. 현재는 이렇게 폐쇄된 상태입니다. 논란이 일면서 운영자가 급히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텔레그램은 채팅방 운영자가 방을 폭파하는 순간 모든 사용자에게서도 내용이 삭제되는 기능이 있어서 증거도 범인도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은 피해자들 편이 아닙니다. 범망을 피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가해 학생과 그의 부모들.
범죄의 증거를 없애려고 이른바 디지털 장애업체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혹시 그 인터넷 장애인가요? 그 업무 의뢰를 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가 그 모르는 사람이 그 뭐 X 뭐 이런 걸로 메시지로 네. 사진을 보내와서 네네. 너도 친구 사진을 보내달라 그래서 네. 친구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캡처해서 보냈더니 네. 그게 아이가 몇 살이에요? 17살이요. 아, 17살이에요? 뭐 지금 뭐 뉴스에 보면 뭐 지금 장난이 아니어서 뭐 특별한 정보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경찰 그 친구가 고발하는 상황으로 오면 안 되는데 지난 8월 딥페이크 성범죄가 공론화된 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단편적인 사례입니다. 불법 합성 또한 어쩌면 당연하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감시를 피해서 더욱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 실태를 저희 PD수첩이 포착했습니다. 대학별, 지역별로 운영되던 대화방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 하지만 제작진은 어렵게 또 다른 방들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누구냐? 안녕하세요. 진행하실 진행할 사람 겜텔. 이렇게 딥페이크 합성된 사진을 공유하고 있어요. 여전히 능욕할 대상을 찾고 있는 사람들. 제가 지금 이 방에 잠입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글들이 계속 올라와요, 매일. 초대받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계속 있고. 겹지방 거의 사건 사고로 대부분 비공이거나 없기 때문에 귀함. 지능방 링크 있는 사람 겐텔 좀, 능욕 끌써줌. 제작진은 이들의 대화 방식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자료 교환을 원한다고 올리자. 어, 맞다. 곧바로 개인 메시지로 연락을 해오는 상대. 교환 의사를 확인하더니. 서울... 망설임 없이 어린 여자아이의 성착취물을 전송합니다. 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PD수첩 제작진임을 밝히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곧바로 메시지를 확인하는 상대. 하지만 잠시 후. 지워버렸다. 순식간에 메시지를 삭제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간 딥페이크방 참여자들에게 계속해서 인터뷰를 시도한 제작진. 하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보내고 있긴 하거든요. 보냈더니 또 나가버렸어. 그러던 중 자신을 20대 대학생이라고 밝힌 이용자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는 불법 합성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1년?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시나요? 합성도 하고 그냥 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주로 누구를 능욕하시나요? 저기 올라오는 지인들이요. 한 적 있죠. 제 친구들도. 어떤 이유로 지인 능욕을 하시는 건가요? 상상으로 흥분되니까요. 죄책감 들죠. 근데 흥분감이 더 커요. 두렵긴 해요. 그만둬야 하면서도 못 그만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중독 같아요. 두렵지만 멈추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딥페이크는 왜 하시나요? 제 생각에 주변에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다라는 이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뭐 개인마다 만나볼 수도 있고 못 만나볼 수도 있으니 그거에 따른 호기심 아닐까요? 쟤는 어떨까 그런...
호기심이라는 게 꽤 이전만 하더라도 좋아하는 이성 생각하면서 자위했다면 지금은 기술의 발전으로 상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시대니까요.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성범죄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10대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기사를 딱 봤을 때 그냥 나라가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아니 사실 너무 좀 비참했다고 해야 되나? 진짜 내가 컸을 때 그냥 너무 컸을 때도 이렇게 이 지경이면서 어떡하지 이런. 저희 10대들은 디지털에 너무 약간 가깝다 해야 되나? 노출돼 있지. 너무 노출돼 있기도 하고 10대들은 이런 거에 대한 심각성? 경각심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AI로 생성물을 되게 짧은 시간 만에 높은 퀄리티로 받아냈을 때 드는 만족감이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ChatGPT 같은 것만 과제할 때 도움을 받아봐도 아마 그런 느낌을 비슷하게 받지 않을까요? 딱 해서 만들어졌는데 오, 한 번에 이게 이렇게 딱 나오네 하고 그냥 오 신기하다 이거 재밌네. 지인은요 합성 사진 뭐 이런 걸로 초대하는 그런 링크를 본 적 없나요? 엑스에는 검색을 하거나 하다 보면 간혹 뜨기는 또 했던 것 같아요. 서울을 검색했다 하면 막 서울 무슨 무슨 이런 식으로 연관돼서 뜨기는 하고 본 적은 없는데 초대를 받은 적은 있어요. 디스코드에서도 제가 몇 번 계속 뭐 이런 방을 받았고 또 문자로도 계속 뭐 라인 어쩌고저쩌고 뭐 친추하실래요? 뭐 한국에 제가 21세 여성인데 말좀 좀 진짜 많이 익히네요. 이런 내용으로 계속 이제 문자 엄청 많이 오고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에 친숙한 10대들의 주변엔 유혹이 늘 맴도는 듯 보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 학생들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센터. 그들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가해 학생을 데리고 온 양육자의 태도는 어떤가요? 이 양육자는 뭐 하늘이 무너지죠. 절대로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중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최근 유독 올해 들어서 초등학생들 가해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들도 지금 딥페이크, AI 관련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되게 유능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또 뭐 친구에게 자랑을 한다든지 또 그걸 통해서 프라이드를 얻게 된다든지 이런 문화가 남학생들 사이에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제시해 상담 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을 적도록 한 워크북. 사진을 유포하는 이유에 대해 한 학생은 친구들에게 찍은 걸 자랑하려고 사진 발송 후엔 재밌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친구들이 좋아해서 기쁘다. 사진을 올리면 본인이 축혀 세워지고 친구들의 주목을 받아 우쭐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사실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엄마 거를 보냈다. 그러면 더 그 방 안에서 칭찬을 하는 분위기가 있고 또 여동생 거를 뭐 옆에서 찍었다 그러면 좀 더 직접적으로 찍어봐 뭐 이렇게 좀 부추기는 문화들이 있는 거죠. 친구의 SNS 사진을 불법 합성한 후 계정을 사칭해 친구들에게 유포한 한 학생. 동기는 단순했습니다. 친구 사진과 합성해 다른 친구들에게 보내면 재미있겠다 생각.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답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 들킬 것이라 생각한다. 뭐 아이들이 범죄라는 걸 아예 모르진 않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안 잡혀 절대로 잡힐 일이 없어. 뭐 이런 또 얘기들을 서로 하고 이런 잡히지 않는 방법들은 뭐가 있어? 이런 것까지 공유를 하니까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놀아도 되나? 아, 이거는 그렇게 큰 게 아니고 미약한 거구나 라고 하는 문화들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는 과정이
허들이 너무 낮아요. 텔레그램 방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게 서로 링크 게임하다가 링크 주고받고 뭐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텔레그램 내 여러 대화방들을 지켜봐 왔다는 제보자. 그는 딥페이크 합성물 공유방에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딥페이크는 사실 텔레그램 내에서도 애들이 중점적으로 있는 방이라서 솔직히 성인들한테는 딱히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아, 딥페이크 방은 10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네. 방이었던 거예요? 네. 사실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죠. 근데 이제 뭐 학교 얘기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방학. 유독 10대들에게 불법 합성물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딥페이크봇의 결제 방식. 네, 이제 크레딧이 부족하다고 나오잖아요. 성인이면 결제를 하면 되잖아요, 혼자. 근데 어린 애들은 돈이 없으니까 친구를 초대하는 거죠. 아, 링크를 공유하면 크레딧을 얻어서 또 한 번 이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군요. 합성할 돈이 부족할 때 뜨는 안내 메시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친구 초대를 권유합니다. 그렇게 또래들끼리 링크를 공유하며 딥페이크를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파는 방도 있어요. 아, 매매도 하나요? 네. 가격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얼마고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는 하나의 산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연예인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팔면서 돈을 챙긴 이들을 경찰이 뒤쫓았는데 붙잡고 보니 10대들이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시작된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그 무서움을 깨닫지 못한 채 아이들은 불나방처럼 딥페이크 세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딥페이크 가해자입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누가 보면 국가의 테러에서 뭐 반역자야 새끼가. 야, 사이버에서 그렇게 한 거 가지고 좀 그거 호들갑 떨지 말라니까? 나 그거 심각한 거 아니야. 연시에도 너네한테 물리적으로 타격을 줬냐? 어이없네. 판성 안 해? 나 이렇게 얼굴 까? 야, 공론화 시켜봐. 나 여기 찍었어, 영상.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총 387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피의자 10명 중 8명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는 2021년 156건에서 올해 9월 기준 812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5년 전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당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던 정부의 약속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의 약속은 어째서 지켜지지 않은 것일까요?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를 두고 정부는 엄중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의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고 제작 유포 시에 형량을 강화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조항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법률이 명시적으로 선언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만 하고 시청하고 저장만 하더라도 이걸 범죄로 보고 처벌하겠다라는 원칙적인 처벌 조항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법률이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이것도 범죄다라고 딱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범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더 큰 변화를 원합니다. 딥페이크 범죄라는 게 이제 정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률도 그렇고 경찰의 대처도 그렇고 많은 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접수 자체가 힘들다라는 거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인천의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두 선생님은 지난 7월 자신들이 당한 딥페이크 피해를 알게 됐는데요. 한 10시경에 급한 일이 있는데 처음에 전화가 가능하냐라고 저희 반 학생이 카톡이 왔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선생님 사진이 올라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처음에 올라왔던 사진은 이제 여기 선생님이랑 제 그 엉덩이 부위를 확대한 그냥 그 사진이었거든요. 네, 판서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숙여서 알려주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뒷모습을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가끔 선생 도찰이라는 이름의 계정. 두 교사를 몰래 찍은 사진 아래에는 선생 능욕이라는 해시태그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사진을 보는데 막 손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사진들이 수업 중에 찍힌 거니까 제자가 저를 찍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배신감도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사고가 좀 정지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차라리 나를 잘 모르는 학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아는 학생이라면 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곧장 신고를 하기 위해 인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때 담당하시던 형사님께서 이런 사건은 잡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일단 트위터 측에 그 IP 추적 이런 요청을 해보긴 할 테지만 답변이 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안 오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냥 잊으라고 잊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진정서를 쓰고 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 형사님께서 접수조차 안 했더라고요. 경찰이 수사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도 사진의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고 급기야 딥페이크 합성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그 합성된 사진을 영영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었고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던 장면이어가지고 제 몸이 이렇게 좀 틀어져 있는데 그 합성물도 되게 마치 좀 묘사를 하면은 네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합성이 됐거든요. 이렇게 머리도 헝클어트리게 바꿔놨더라고요. 결국 직접 나선 교사들 방학 중인 학교를 찾아 범인을 유추해 보기로 한 겁니다. 학생들 수업 시간에 지정 좌석이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이 교실이라는 공간이 기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책상에 간섭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이었다면 학생들이 앉아있는 그 사람의 모습의 간섭 때문에 전신 사진을 찍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먼저 수업이 겹치는 교실을 확인한 뒤 자리를 옮겨가며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과 똑같은 구도로 찍히는 위치를 찾아낸다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 범인을 어쨌든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었기 때문에 그 재합성된 사진을 정말 100번 넘게 본 것 같거든요. 계속 보고 확대해서 보고 눈 뜨면 보고 자기 전에도 보고 사실 경찰들이 이 사진을 보고 조금만 열의를 가지고 했었어도 충분히 수칙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들은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찾아야 된다라는 게 그 피해 사진을 보면서. 네.
끝내 용의자를 찾아내 경찰서에 보고서까지 제출한 선생님들. 덕분에 범인인 학생을 검거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런 피해 사실을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러 갔을 때는 이거는 트위터에 공조가 필요합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다 간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가는 건데 경찰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이 딱 그 하나뿐이라는 거에 조금 굉장히 수사기관에 뭔가 수사의 한계가 있다 이런 거를 많이 느꼈고 지난 N번방 사태 후 법무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팀장을 맡았던 서지현 전 검사. 그 역시 경찰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희 TF에서 2020년 N번방 그 후 1년이라는 주제로 N번방 때 굉장히 떠들썩하게 여러 가지 입법을 했고 이 입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는 줄어들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확인을 한 결과 다크웹 접속자 수가 N번방 때 처음에 N번방이 화제가 되고 또 뭐 각각 조주빈 이런 사람들이 화제가 될 때 급속히 증가했어요. 증가하다가 조주빈과 각각 등이 검거가 되고 또 경찰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수사에 들어갔을 때 급감했어요. 급감했다가 특별수사본부가 해체된 이후 다시 급증했거든요.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은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면 결국 성범죄자들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초기에 접수하는 직원들의 어떤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뭐 말 나온 김에 보고드릴 내용은 사실 뭐 텔레그램 측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했고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과는 분명히 다를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으로부터 IP와 전화번호 등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N번방 사태 때부터 여러 SNS를 모니터링해온 프로젝트 리셋. N번방 내에서 공유됐던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활동가들은 텔레그램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굉장히 빠르게 방이 생성되고 폭파되고 또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갔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페이크 기술이 정교해지기 전에 그냥 합성으로만 존재할 때 그때 디스코드 채널에서 굉장히 그런 방들이 많았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디스코드가 점점 장점해지면서 텔레그램으로 싹 다 넘어갔고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PD수첩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실제로 텔레그램 내 많은 대화방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주를 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텔레그램이 나타난다면 그땐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유럽연합의 경우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고 악성 사용자를 규율하는 의무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건 대부분 자율 규제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사업자나 이런 사업 플랫폼 운영자들이 알아서 잘 대응해라. 근데 그 원칙은 꽤나 높아요.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직접 잘 대응해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높은 과징금을 때려요. 매출의 7%까지 때립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전문가들은 우리도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공지능 또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대응 규제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 만들어지고 있고 디지털 서비스가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기준 원칙들을 이제 국제적으로 만들어가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걸 곧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발전하는 기술 속 우리 아이들은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을 되찾아줄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옆에 있는 또래 남성 친구를 못 믿고 얼마든지 그 친구가 가해자가 되고 내가 피해자가 된다는 일상은 무엇입니까?
기자님들이 피해자를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와 간접적인 피해자를 나누고 싶은 것인가요? 우리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빼앗겼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얼굴을 가리고 조금이라도 친해지는 것이 두려워 사회적인 관계망인 SNS를 걸어 잠그는 우리 청소년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이거 디지털 사진은 종이처럼 훼손되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퍼질지 모르는 사진이고 흉측한 사진이고 누군가의 놀림감이 될 수도 있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게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 아이한테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피해가 올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되려 해도 치유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개월 남짓 서현양 아버지의 걱정을 해결하기에 과연 충분한 시간일까요? 곰팡이는 영하의 온도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잠시 잠들어 있을 뿐이죠. 이 곰팡이와도 같은 디지털 성범죄, 철저한 감시와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뿌리 뽑기는커녕 잠들게 할 수도 없습니다. 느슨해진 틈을 보이면 다시 포자를 터뜨려 퍼져나갈 겁니다. 어차피 안 잡힌다. 잠깐 단속하다 말겠지. 5년 전 N번방 사태에서 국가가 준 잘못된 교훈을 이번에는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작진이 잠입해 있는 이 채팅방에는 여전히 불법 합성물과 피해자를 능욕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